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네.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배신과 신실. 약간 연속극 제목 같아요. 예. 근데 배신과 신실, Betrayal and Faithfulnes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원하는데, 이 두 단어는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배신하는 것과 신실한 것, 상반되는 극과 극에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그날 밤 배신당하시고 잡히시고 죽으러 가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혹시 여러분 배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배신을 경험했다는 것은 배신을 당해볼 수도 있고 배신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유다가 한 그 배신을 정의하면 여러 가지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적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적에게 넘겨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그게 배신입니다. 그러면 신실함은 뭘까요? 그와 반대겠죠.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랬듯이 우리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18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드디어 이제 금요일 새벽에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스토리를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 복음서의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클라이맥스니까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몇 달을 이 클라이맥틱한 이런 세그먼트를 우리가 볼 터인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요한이 기록한 이 클라이맥스는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 복음서와 다르다고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쓰여지기도 했고요. 근데 그 요한복음이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예수의 하나님 되심 Deity of Christ. 요한복음은 1장 1절서부터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신과 예수님 잡히시는 것 체포되시는 이 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보면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신 게 아니라 그 당신이 겪으시는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체포되면서도 그게 확인되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말이죠. 빌라도가 겁을 먹었어요. 왜 겁을 먹었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겁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놔주기를 원해서 예수님한테 말을 하죠. 말을 하라. 너 어디서 왔느냐? Where are you from? 빌라도가 기가 막힌 질문들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한테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때 말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겁박을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authority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겁박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긴장하고 겁먹고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위에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도 없으려니와 아무 권한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말이에요. 죽어가시는 구원자가 죽어가는 크리미널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도대체 누가 이걸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까? 즉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과 계획에 있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접근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기억하시죠?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왜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강해를 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으시라고요. 생명을 얻으시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이 자기가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 즉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게 아니라 이끌어가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오늘 12절 보겠는데요. 1절부터 3절은 그 배경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신당하고 잡히시는 4절부터 12절을 3절씩 딱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충성된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즉 고별설교를 다 마치시고 다락방에서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키드론 밸리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압살롬이 이제 난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갈 때 똑같이 기드론 밸리를 지나서 그렇게 도망간 적이 있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여기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200피트 정도 떨어져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지형에 있습니다. 보통 수도들은 항상 높은 지형에 있습니다. 그래야 침공을 받을 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높은 지형에 있는데 여기 감람산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밑에 계곡이 흐르는 게 기드론 밸리입니다. 기드론 밸리. 그렇죠?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동쪽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 동산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산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근데 예수님도 동산으로 가시네요. 그렇죠?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더라. 그리고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요한이 전합니다. 2절이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입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었는데 예수를 파는 제자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팔 줄 유다가 그곳을 아는 걸 아는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게 배경입니다. 여기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감람산으로 겟세마네로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재앙으로 뭐를 하셨죠?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지키시는데 그 장자를 치는 그날 밤에 살길이 있었습니다. 살길이 뭐였죠? 양의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됐습니다. 즉 양을 잡아서 그 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면서 피를 보고 Passover. 그래서 이게 Passover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 Passover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의 이 제사와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약 20만, 3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2000년 전에 한 도시에 20만 명, 30만 명이 쫙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제사 드리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왁작왁작하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그렇죠? 그리고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이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시 한 해 죽이는 양이 그때 유월절 기간 동안 죽이는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 여러분 이따가 한번 구글해 보세요. 미국에서 Thanksgiving 때 터키를 몇 마리 잡아 죽이는가.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양을 25만 마리를 잡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 양을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잡았어요. 그러면 피가 어떻게 흐를 거 아니에요. 피가 낭자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어디로 흐를 거 아니에요. 다 어디로 가죠? 다 어디로 가죠? 그게 잘 그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어놔가지고 기드론 밸리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밤 그 기드론 밸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양의 밤이니까 피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그 피의 냄새를 맡으시면서 예수님이 기드론 밸리를 지나서 그 감람산으로 잡혀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가 그곳에 자주 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그곳을 알고 있었더라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분명히 거기 가면 잡히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로 가십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가론 유다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습니다. 2절에 유다가 나오고 3절에 유다가 나오고 5절에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곳을 알더라. 3절에 보니까 그 유다가 군대와 그 하속들을 데리고 오는지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를 파는 유다도 저와 함께 있었더라. 저자가 유다를 강조하고 있죠. 배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왔다고 우리말에는 그냥 그렇게 적혀 있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hort of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 cohort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때 당시 1세기에 로마가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을 텐데 cohort라는 것은 약 1,000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라는 말이 있죠. cohort는 1,000명입니다. 1,000명. 로마에서 그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군인들을 1,000명을 그리고 그 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있는 하속들이라고 얘기했는데 temple police 그것도 유대 병정들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이 커멘테이터들이 얘기하기는 수백 명에서 600명 정도의 로마 군인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한번 저 좀 그려보시겠습니까? 예수 한 명 잡으려고요. 약 600명의 군사와 로마 군 병정과 아마도 그리고 유대인들 군사들 약 200명, 약 800명가량이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등이 뭐죠? Lantern, 불이고요. 회는 뭡니까?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불 붙이는 거, 회. 그죠? Torches, 그리고 병기, 무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어쨌다고. 그런데 약 700명, 800명 되는 그 로마 군인과 유대 군인과 그들이 해와 병기와 무기를 가지고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메시아였었습니다. At least 내일 아침까지는. 그렇죠? 다 메시아 호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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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만일 그 예수님을 잡으려는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면 이것을 이렇게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와 빌라도가 약 7,800명의 군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등과 회를 가지고 왔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예루살렘에 하루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누구랑 같이 간 기억이 있는데 딱 하루 가봤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 가봤는데 말이죠. 감람산에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보름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등과 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를 지금 anticipate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전에도 체포하려고 그랬을 때 싹 사라지셨죠. 숨을 수가 있고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 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반드시 잡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게 오늘 배경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에 참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는 그런 장인데 굉장히 디테일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냥 잡히셨다 이렇게 하면은 그만인데 왜 이렇게까지 누가 어디로 가고 어디를 건너고 누가 왔고 등과 회를 가지고 왔고 군인들이 왔고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짐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his is of great importance. Sometimes in our Christian preaching and witnessing of events, this climactic days of Christ's life are allowed to pass almost imperceptibly into the realm of mere ideas, with the result that historical base and therefore truthfulness of Christianity evaporates.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 그 역사적인 베이스를 다 빼버리고 그 의미와 그 가르침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셔서 역사적 인물들에게 진짜로 배반을 당하고 역사적 인물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역사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즉,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고난은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진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It's fact. 이해하십니까? 뭐가 그게 다를까? But these are not only ideas only, but they are facts. They are presented to us in the gospel, which are purportedly a good news account of what really, actually transpired. And only by keeping the full importance of these events as history do we have something that may legitimately be proclaimed as good news to the sinners. 왜 이게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저 의미, 어떤 생각, 어떤 종교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믿는 거하고 역사에 진짜로 대신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역사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빌라도라는 사람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걸 진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성.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것을 설명하기 원하는데 4, 5, 6,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세수로 세 등분으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의 놀라운 이름, 예수의 놀라운 이름, The great name of Jesus. 자,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 겟세마네로 가신 것입니다. 왜? 조용히 잡혀주시려고. 조용히 잡혀주시려고. 왜? 난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잡혀주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유다가 빤히 하는 곳으로 일부러 가신 거죠.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예수가 잡힐 판인데 말이죠. 1,000명이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이걸 이끌어 가시네요. Whom are you seeking?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때 가로대 네로라. 자,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h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로라가 I am he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he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I am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호와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수의 이름 나는 여호와라 하시니라. 그때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네로라 하실 때, I am 하실 때 저희가 물러나서 다 엎어지더라.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두 사람의 인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격, 그렇죠? 한 사람은 배신을 하는 자고요, 한 사람은 배신을 당하는 자입니다. 배신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배신을 당하심과 동시에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신실하게 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다는 배신하면서 그 자기의 선생님이요 친구를 적에게 그냥 넘겨주고 팔아 넘깁니다. 한 사람은 용기를 보고요, 한 사람은 비겁함과 기만함과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보이죠? 한 사람은요, 여기는 적혀있지 않지만 유다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때 군인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껌껌한 데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줘야 되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한테 가서 키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키스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분을 가장 존경하고 내가 이분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키스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키스했습니다. 유다는 비겁하고 속이고 거짓과 기만으로 꽉 차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할 때 떡을 찍어 주었을 때 그가 받아 먹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그리고 한 사람은 속임을 당하는 자, 당해주는 자, 한 사람은 배신하는 자, 다른 한 분은 배신을 당함을 받아주는 자. 그런데 한 분은 당당하게 서 있고 한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군인들과 같이 서 있다가 내가 네로라 I am 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그의 이름을 외칠 때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배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배신은 두 사이드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쪽이 있고 배신을 하는 쪽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배신하는 자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는데 오늘은 배신을 받으시며 당하는 사이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신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배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하면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까? 그 심정 아십니까? 당해보신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신뢰를 잃고 그냥 샥이 옵니다. 샥.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주인이 그럴 수가 있지? 진짜 샥이 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닙니다. 이제는 급기야 절망과 깊은 슬픔과 깊은 디프레션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분노와 쓴 마음과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슬픔과 깊은 디프레션 속, 우울함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맞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그리고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속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여러분의 속을 다 아는데도, 그런데도 신실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기 있는 모습으로 상황을 알면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가라사대 내가 내로라 I am 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전투 군사들과 로마 군인들과 성전 군인들과 유다도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약 700명이 줄 넘어지는 걸. 그거 아십니까? 다미노 어펙트. 이렇게 톡톡톡톡톡 떨어지는 거. 700명이 쓰러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나야 I am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 I am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주제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야훼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놀라운 이름은 야훼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정작 무기 없이 홀로 잡히기 위해 서 있는 분은 의연하게 서 있고, 무기를 들고 700명, 800명이랑 같이 온 그 군인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누가 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잡히신 것입니까? 아니면 잡혀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 8, 9절을 보면은 예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 사랑, Hesed Love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두 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끌어가십니다.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로라 하였으니 만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내 제자들을 가는 것을 다 용납하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고 코가 석잔데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면 내 사람들은 그냥 다 보내주고 나를 잡아가라. 놀랍습니다. 이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말이죠. 잡으러 온 사람들이 체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넘겨주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누가 내게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잡혀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잡혀주는 것이다.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내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계속 순종하는 것이다. 충성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서 여기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저들이 살아서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가고 저들을 놓아주라. 나를 죽이고 이들을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이미 심발릭하게 일러스트레이트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한 명도 잃지 않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중보하실 것입니다. 한번 감격스러운 눈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한 명도 잃지 않으십니다.
17장 1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보전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의 말씀은요 단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Hesed love. 변치 않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배반하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가슴 속에 배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면, 배신은 당했는데 내가 수년 동안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났으면 좋겠어요.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좀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내 영혼은 완전히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이 신실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레슨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1900몇십 년도에 태어나서 몇십 년도까지 사신 것처럼 이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넣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참 급해요. 그리고 좀 생각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천명이 오는데 자기가 칼을 빼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용감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너무 용감해서 무식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휘둘렀어요. 휘둘러갔는데 제대로 휘둘른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남의 귀를 잘라냈어요.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검을 꽂으라. 검을 꽂으라 하시면서 내가 원한다면 내가 수천의 천사를 지금 부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 검을 꽂으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마음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다 이미 십자가 가시기로 이제 정리를 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고난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을 걸어가시기로 이미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굳굳이 가고 계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 버림받으면서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왜 그러신가요? 그분은 신실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신, 배반, 네, 그 두 사이드의 양면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셨습니까? 당하는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배신한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어찌 됐든 간에 유다는 여기서 배신하는 자고 불신실하고 불충성한 그런 사이드의 사람이었고 예수는 모든 배신의 그 쓰라림과 그 절절함을 온전히 겪으면서도 당신의 가야 하는 길을 신실하게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잡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이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분 앞에 드려져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신실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 당신의 마음과 신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자로 돼.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신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로다. 여러분은요? 우리는 그걸 안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계속 안고, 계속 이를 갈고, 계속 그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가실래요? 그분을 예수님한테 넘겨드리세요. 오늘 넘겨드리세요.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담대히 나오십시오. 쓴뿌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쓴뿌리가 여기 있잖아요.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힘들어요. 쓴뿌리가 여기 꽉 차 있잖아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을 받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신실하신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그 변치 않는 그 사랑, 헤셋 러브를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그 놀라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신실한 인생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